공냥이들 안녕. 김민기 홍윤아의 공냥 공냥. 맛있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는 소리를 찾아서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늘까지 20kg를 감량했어요. 소리 질러. 유일하게 하루 스트레스 푸는 날이죠. 치팅데이. 바로 유튜브 맛있는 소리를 찾아서 촬영하는 날이에요. 6일은 항상 닭가슴살을 즐기면서 운동하고요. 하루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 저처럼 살이 빠진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 지를 준비 되셨나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큰 토마호크. 이거 영화 황해 아닙니다. 유튜브에요. 꽁냥꽁냥 유튜브에요. 토마호크. 이렇게 큰 거. 무거워. 이거를 아주 맛있게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브유랑 버터로 양념을 해놓은 상태인데 시어링이라고 하죠. 겉에를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한 번 더 둘러볼게요. 고기가 이만하니까 옆에도 막아줘야 돼요. 옆에도. 이거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 육즙을 제대로 막아야 돼요. 제대로. 절대 못 벗어나가. 육즙까지 넣을 거야. 옆에를 더 익혀줄게요. 안쪽을 익히기 위해서 불은 약불로 구워주세요. 고기가 이틀 동안 심심하니까 다른 것도 구워볼게요. 자,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고기 기름에 같이. 여기에 살짝의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을.
고기가 딱 맞게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리스팅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팅 뭔지 아시죠? 이 스테이크도 너무 따뜻하게 먹으면은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육즙을 안에 팍 가둘 수 있게 적당히 조금 따뜻한 상태로 먹을 수 있게 조금 식힌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그 작업을 거쳐보도록 할게요. 영롱하다. 영롱해. 자, 이제 고기가 식을 동안 조금 식어야 되잖아요. 식을 동안 심심하니까 아스파라거스를 좀 먹고 있을게요. 아까 고기 기름에 맛있게 구워냈거든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소금을 살짝 찍어서. 맛있어. 어느 정도 고기가 따뜻하게 육즙을 꽉 레스팅 작업이 끝났거든요. 맛있는 소리를 찾아서 그 소리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루루루루루. 아니, 이거 봐. 내가 지금 이걸 잡으니까.
있어. 핵맛. 나봐요. 저는 좀 더 질릴게요.